충북 음성 망해산성에서 발원해 세종까지 흘러 금강을 만나는 미호천. 금강 지리 중 가장 긴 하천이다. 이 미호천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상류의 연탄 일리 벌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랑 연천천을 만날 수 있다. 마을의 시작과 번영을 함께했을 도랑 연천천. 그러나 맑고 풍요로웠던 모습은 뒤로하고 한때 심각한 오염으로 몸살을 겪었다. 저는 여기가 이게 썩어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바람만 불면 지나가도 냄새가 엄청났어요. 파리가 저 겨울에서 그냥 막 난리를 쳤었어. 파리 모기가. 우리 예순자들이 아이고 연탄이 냄새 아이고 연탄이. 마을 초입부터 사료 저장용 사이로가 있을 만큼 축산업이 발달했던 벌마을. 도랑 주변엔 온통 돼지 축사들이 점령했었다. 문제는 돼지의 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도랑으로 흘려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그 결과 도랑은 서서히 죽어갔고 마을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되돌리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도랑을 살리기 위해 민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섰다. 오염의 주범이었던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방치돼 있던 분뇨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도랑 주변을 청소해 오염원을 제거한 덕분에 도랑이 다시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도랑이 되살아나니 마을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는데 마을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연천천을 통해 도랑 살리기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두타산과 푸른 하늘을 배경 삼아 살아가는 연탄 일리 벌마을. 이른 아침부터 마을 곳곳을 쓸며 마을 사랑을 몸소 실천 중인 주민들. 3년 전부터 생업만큼이나 중요하게 이어온 활동이라는데 지금 연탄 일리 벌마을 주민들이랑요. 네. 지금 자연보호 환경 활동해 주시는 단체 분들이 같이 모여셔가지고 예. 예, 지금 낙엽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지금 같이 줍고 계세요. 아. 예, 감사한 분들이에요. 다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예. 이 동네를 좀 잘 깨끗하게 해보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모두 다. 자연 보호의 첫 걸음은 바로 쓰레기 줍기. 작은 쓰레기도 모이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걸 이미 뼈 아프게 경험한 터다. 여기 쓰레기가 있어요? 여기 아무튼 쓰레기 묻혀가지고 아무튼. 마을 환경 정화 작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도랑, 연천천 주변. 하나라도 놓칠 새라 풀까지 헤집어가며 쓰레기를 보물 찾기 하듯 찾아내는데. 평소 쓰레기 배출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도 쓰레기는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고 있었다. 통인데. 이제는 저기 담배 공기를 차에서 다 버리고 하는데 막 있어요. 배터리를 예. 길에서 다 버리고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아이 차도 차가 승용차들이 그 배터리 또 싹 버리고 한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쓰레기를 던지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도랑을 오염시키는 쓰레기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쓰레기 수거와 함께 낙엽을 치워주는 작업도 중요하다. 아이고, 나무 있지. 뭐 아직도 멀었어. 이거 다 떨어지려면.
이거 낙엽 그냥 뭐 태우거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아놨다가 이제 한번 가져갈 테지. 근데 이게 도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요? 안 썩어. 예? 도랑에 들어가면 썩어 이제. 그럼 안 좋아요? 안 좋지.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면 길가에 쌓인 낙엽이 도랑으로 흘러들어가 물길을 막아버린다. 도랑이 겨우 내에도 마음껏 흐르기 위해선 낙엽도 깔끔하게 치워야 한다. 마을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도랑은 오늘도 힘차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청소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또 깨끗하니까 고기도 박으려고 그래요. 저기. 고기도 박으려고 그래요. 고기 봤지? 아주 고기. 낮에 끝에는 빨리야 고기가. 가전에 넣었었는데 물이 조금 깨끗한 게 있어. 물이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네.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예전에는 더럽지. 파리도 많았고. 네. 여기 아주 돼지막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근데 많이 없어지고 많이 깨끗해졌어.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아유, 파리가 많으니까 죽겠지. 그냥 할 수 없었지,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못 살 것 같아서 그때는. 사람 노리고 아니, 바뀐 거 보네. 잔치를 하면 너가 밥도 못 밥도 먹어. 못 먹어. 왜요? 파리가 많아서. 새카매서. 새카매서. 집에도 그냥 천장에 새카맸었어. 우리 예순자들이 오면 아이고, 연탄이 냄새. 아이고, 연탄이 냄새. 여름엔 대단이야. 아주 여기 대단해. 아유, 말도 못해야. 예전에 나 그 전에 참 동네에 볼 때 24개 거리도 왔어. 24개요? 응. 축사가요? 응, 축사가. 축사가 왜 이렇게 많았어요? 군부대고 가까워갖고. 네. 그 옛날에는 그 사료가 없을 때. 네. 군인들이 그 먹고 남은 짬빵을 그 사람도 처치할 자리가 없고 그래서 제 그걸 퍼다가 먹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퍼다 먹이게 되어서. 축사가 많아지죠. 연탄 일리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 덕분에 사료값을 아낄 수 있어 축산업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군부대에 기대어 업을 이어나가던 축산농가는 오수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옛날에 저게 다 저쪽에. 네. 축사가 있었는데서 저게 다 옥폐석이가 흘러내려오던 구멍이에요 저게. 제대로 된 오수 처리를 거치지 않은 축산 농가의 오수는 그대로 도랑에 흘러들어갔다. 어디 버릴 때가 있어서 받아서 바치고 어디 뭐 버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놨다가 장마지 비 오고 장마지 그러면 그냥 빼버리는 게 그냥 이제. 그래도 우패서 저 오줌똥 내버리기 쉽게 하느냐고 이렇게 개울가루다가 축사를 전부가 그렇게 쳤던 거지 그냥. 오수를 처리하기 쉽게 도랑을 끼고 지어졌던 축사 시설. 돼지 분뇨는 매일 쏟아지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동안 도랑은 오수를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다. 끝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 심한 악취와 해충의 온상지가 된 도랑. 마을의 큰 골칫거리로 전락한 도랑을 다시 살리는 데에는 큰 결단이 필요했다. 도랑의 오염원으로 지적됐던 축사들 중 도랑 바로 옆에 있던 축사를 없앤 것이다. 현재는 마을에 3개 축사만이 남아있고 분뇨는 자체적으로 잘 관리해서 친환경적인 축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EM 발효액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데. 축사에서 돼지가 이제 분을 싸면은. 예. 기계로 이제 자루 덤핑을 해갖고서 짤순이로. 예. 짜요 똥을 버름을. 예. 똥을 짜갖고서 일로 오면은 여기서 이제 미생물을 섞어갖고서 발효를 시키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미생물을 넣으면은 거름이 빨리 썩어요. 빨리 썩고 냄새도 들나고 또 팔이나 이런 저기가 안 생기고.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화, 배양한 EM 발효액은 악취 제거와 수질 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이를 분뇨에 직접 살포해서 미생물을 번식시킨다. 이때 EM 발효액이 잘 섞이도록 거름을 뒤집어주고 같은 작업을 3, 4개월 간격으로 반복하면 된다. 새로 나오는 거름인데 이렇게 네. 만져도 여기 이제 김이 나오죠. 네. 여기 김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미생물이 네. 활성화돼 갖고서 그 가스를 잡아먹고 네. 빨리 발효를 시키는 거죠. 거름을 조금만 파도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김이 많이 나요. 발효된 분뇨는 퇴비로 거듭난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진짜 냄새가 많이 안 나네요. 예, 냄새가 거진 안 나고 막걸리 발효시키는 거 아니라 미생물이 들어가서 발효를 시키는 바람에 네. 이 돼지 분유의 특유의 그 불인내가 아니고 네. 그 발효시키는 뭐랄까 효모 냄새 같은 게 예, 네, 그러니까 고는 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림막을 설치해 빗물이 분뇨 안에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했고 분뇨가 밖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입구 쪽에 방지턱을 만들어 놓았다. 이 모든 건 분뇨가 무방비로 도랑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 뇨는 어떻게 해요? 뇨는 진평군 여기 어디가 하두종말 처리장에서 글로 글로 빼고 있어요. 진평위생사라고 예. 거기서 매일 한 차씩 퍼가고 있어요. 특히 암모니아 성분 때문에 도랑의 물고기들에게 치명적인 돼지 뇨는 증평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최대 민원인 악취를 검사하고 위반 시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악취 포집백이거든요. 포집기 이용해서 포집한 다음에 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배수 측정하는 겁니다. 축산 농가의 경우 부지 경계선에서 공기를 포집한 뒤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도랑 살리기 사업 이후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다는 게 고무적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축분뇨법이랑 악취방지법을 따르는데 저희가 거기서 기준 배수를 15배수로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기준 배수 15배수를 초과하면 저희 관리 기준 초과를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포집을 해가지고 네. 결과를 남겨놓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초과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랑의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랑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도랑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는데. 천수 수질 검사를 저희가 지금 매월 1회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축사가 좀 많이 있었을 때는 좀 물의 오염도 아주 심해가지고 뜰 때마다 조금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최근에는 점점 눈에 띄게 수질이 좋아지는 게 제가 뜨면서도 좀 눈에 보이고요. 결과도도 거의 좋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니 도랑이 맑은 얼굴과 또랑또랑한 소리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도랑은 언제든 힘찬 생명력을 뿜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3년간의 정화 활동으로 연천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저는 한국수생태보건협회 황길순이라고 합니다. 예, 하천 그 수환경 보전과 보건 뭐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천천에 털을 잡고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우리에게 들려줄 진짜 연천천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수생식물들. 도사폐수 있는 데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살기 힘들어요, 생물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축사도 많이 줄어들었고 오염도도 많이 배출도 좀 저감되고 하니까 돌미나리나 이런 미나리가 그래도 크는 거는 그나마 수질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좀 나아지니까 이제 이런 식물들이 와서 왕성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 연천천에 다시 피어난 미나리와 꽃장포는 이제껏 못다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수질 정화 기능과 함께 잎 사이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은 많은 생명들의 먹이가 되어줄 것이다. 조심하세요. 이게 그나마 모래가 있어서 좀 이렇게 밝은 색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분뇨로 퇴적되고 뭐 그랬던 거는 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우, 여긴 그래도 수소곤충이 꽤 많네요. 돌 밑엔 반가운 수소곤충과 물달팽이 알이 털을 잡았고 2급수인 청정수에서 서식하는 날도래가 집을 지었다. 오, 거머리. 거머리 아니에요? 네. 돌을 들추며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생명들. 어? 뭐 움직인다. 예. 종개 종류 같은데 얘도 아마 이 돌 밑에 월동하려고 들어갔다가 돌을 들춰내보니까 지금 숨을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수소곤충을 먹이 삼아 살아가는 점줄 종개도 연천천에서 월동을 준비하고 있다. 저런 종류들은 대부분 다 뻘 아니면 모래 바닥에 사는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종개 종류들입니다. 여름에는 한번. 지금 연천천은 다시 수생식물이 피어나고 수생식물 덕분에 수소곤충이 서식하며 이를 먹이로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다. 다 붕어 종류들이네. 생명의 씨가 말라버렸던 연천천이 지금 다양한 생명들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집 나온 새끼들이 이제 새로 자기 이제 평생 살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물 많은 봄철에 비 왔을 때 어미가 여기 근처에다 산란하고 갔든지. 그렇죠. 이 반가운 변화에 가던 길도 멈추고 옛 추억을 꺼내던 마을 주민. 저 지금 한 60년 만에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네. 6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거 많이 잡으셨어요? 그렇죠. 이거 잡아서 뭐 하셨어요? 옛날에는 뭐 이 가을에 이걸 네. 잡아가지고 네. 여기 그 농부들이 이제 추수 마친 다음에 네. 뭐 붕어라든지 미꾸리 이런 걸 잡아가지고 이제 그 매운탕 끓여 먹었죠. 아. 네. 여름에 이거 후투티 새끼 번식을 해가지고 이수에서 나오는 제 밭에서 찍은 거예요. 연천천을 찾아온 또 다른 손님 후투티. 되살아난 도랑에서 만난 수많은 생명들을 보며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도랑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왜 도랑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되새길 수 있었다. 이 하천이 그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수질도 개선되고 또 그 생태계도 개선이 돼서 많은 물고기가 다시 찾아오고 이렇던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더 손을 본다면 또 관리를 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제방 물 흐르는 공간에만 신경을 썼다면 그 제방 바깥쪽에 그 토지 농지 있는 곳하고 연결을 해서 좀 생물들이 왕래할 수 있는 생태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고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천천 도랑 살리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도랑의 오염원이었던 축사 두 곳을 1년간의 협의 끝에 매입한 증평군은 그 자리에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옛날에 여기가 분사, 돼지 축사였는데요. 요거를 지금 철거하는 작업이에요.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했고요. 요거 성면이라든가 돼지는 다 뺐고 이제 건물을 철거를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돼지 축사를 허물고 비점 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해 초기에 오수를 정화시켜 금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이렇게 빗물이 쓸려오면서 거기 각종 부유물질이라든가 먼지라든가 뭐 각종 그 공해물질은 그런 것들이 초기에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인공으로 된 우리가 침강지를 다섯 개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단식으로 된 이제 자연유화로 물이 이제 정화된 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이제 바이오스톤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자연정화 식물장 있지 않습니까? 뭐 불의옥잠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해서 자연적으로 최종 정화를 시켜서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연못에 둘러싸인 공원을 조성해서 도랑의 수질 개선은 물론 마을 사람들의 쉼터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사 농가가 처리하지 못하고 남기고 간 돼지 뇌에 대한 처리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480톤이요? 480톤. 아, 농장이라...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예예예. 예, 예. 아직도 한 여기 저 모만 그 완전 물이야. 그러니까 비 오고 그래가지고 스며들어온 거라서 예. 어떻게든 환경 오염될까 봐 어떻게 다 치울 수밖에 없는 거지. 도랑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도랑을 오염시켰던 곳이 도랑을 살리는 거점으로 거듭나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도랑에 생명이 움트고 있다. 사람들의 애정어린 발길, 손길이 닿는 곳마다 거침없는 생명력을 뿜어내는 연천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도랑은 언제든 제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미나리라고. 아, 이게 미나리예요? 아, 이런 것들이 미나리요. 그거네, 이게.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애써온 마을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듯 미나리와 꽃창포를 피워내 스스로 자정작용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꽁사리가 바글바글이야. 네. 어디요? 저기 아주 지나대기다 보면요 고개가 바글바글이야. 많은 수소 동물들을 불러모아 자신의 건재함을 뽐내고 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연천천을 보면서 감탄과 뿌듯함을 함께 느꼈을 마을 주민들. 어떠세요? 이렇게 작업 하시니까? 아, 좋지요. 저기 마을도 깨끗해 보이고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네. 쓰레기도 하나라도 덜 버리고 네. 그런 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좋지요. 서로. 그래야지 이게 좀 이게 애지고 어디든지 가든지 깨끗해 보이고 그게 낫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당연한 이치를 몸속 깨달은 마을 주민들. 도랑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